제 이름은 제로 씨입니다. 저는 지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. 저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콘크리트에 가둘 수 있습니다. 저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장소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실내에서, 실외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적은 양이든 많은 양이든 이산화탄소를 잡을 수 있는 저는 제로씨입니다. 장영실상 기술혁신상에 빛나는 로우카본. 제가 탄소 중립 하면 파이팅 하시겠습니다. 탄소 중립! 네. 네. 이번에 서울시에 저희가 공급하는 제로시 50K는 소나무 100그루 정도, 30년 된 100그루를 저희가 공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. 앞으로 이번 로카본 사업의 힘을 얻으면서 서울시만 아니라 로카본의 발전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더 공고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세계는 이미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. 서로 탄소 경쟁을 하면서 자기 국가의 주도권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거든요. 세계가 바라보는 서울시도 기후환경에 대해서 정말 잘 대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첫 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. 저희들이 설치가 끝나는 9월 7일 그리고 개장하는 9월 7일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포집해서 격리해서 배출권을 만들어내고 자발적 탄소 시장에 플랫폼을 세워서 이 포집한 그 배출권들을 저희들이 서울시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